성지협소 5번 드리겠습니다. 어제 에스토 포럼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배로 묻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대화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새로운 세법을 요구하고 미국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하는 만큼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협상이 인내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웨덴이 제시한 대로 2주 뒤에 다시 협상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미 협상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길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먼저 당장 시급한 북한 방역과 의료 지원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동시에 남북 경제 협력을 선언하고 조속히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경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신뢰를 쌓아가기 바랍니다.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남북 관계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이때야말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적기입니다. 검찰 사법개혁은 이미 3년 전 촛불혁명 때 최우선적인 개혁과제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검찰과 관련된 비리는 덮고 약자들에 대한 수사는 가혹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과 재벌, 언론 등 기득권층에는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그 검찰에 대한 불신은 촛불혁명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불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왜 촛불이 서초동 앞마당을 가득 메웠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른바 잔학선 케이스는 검찰의 제19 감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부가 과거사 특위를 만들어서 재수사를 요청한 장자연 사건도 김학의 사건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은 한상진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무려 8년을 구형했던 일은 지금도 충격적입니다. 또 이번 전국 수사에서 보듯이 표적 수사, 끝장 수사 같은 정치 검찰의 행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사법개혁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찰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을 지금 법무부에서는 검찰의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혁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특수부를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인권수사를 위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미 강력하게 추진했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머뭇거리다가 자칫 개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것을 다시 상연한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과 정부는 서둘러서 인사권과 대통령령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을 법으로 제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서초동 촛불은 국회 앞으로 와야 합니다. 공수처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법안 또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아직 쟁점이 많습니다. 공수처장 임명권 문제 또 기소권과 수사권의 범위 문제 또 검경수사권 조정 안에서 검찰이 피의자 신분조서 증거능력 인정 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패스트트랙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정의당이 제안한 검사장 직선 제도도 국민의 검찰 통제 방안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 개혁을 위한 쟁점들을 위해서 이제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등 개혁을 가로막는 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아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도 정의당이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한 것도 다 이런 강력한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양분되어 있는 거리의 진영 대결로 함몰된 정치를 다시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즉각 시작하기 위해서 5당 정치 협상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복원해서 머리를 맞대고 개혁을 실현시킬 때 거리의 국민들에 대한 수고도 정치가 그 책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을 복원해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인 검찰 사법개혁을 이뤄내므로써 진영 간의 대결 그리고 거리로 나와야 하는 국민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정치가 마지막 국회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조국 국면도 정치적 해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실험한계산 종목되는 부분 서면으로 개척하겠습니다. 국립협상과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북미 간 대화의 중요한 원칙으로 합의는 포괄적으로 실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해왔는데 그 점에서 북미 양측이 다시 한번 큰 틀의 합의를 하기 위해 세세한 단계의 실천을 나가는데 서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북미 협상의 최종 결렬은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배임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됐으나 결과적으로 국감 내내 조국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조국 청문회 시즌2가 된 것입니다. 한국당은 각 상임위에서 강강구 예식 조국 합창과 관련 증인을 채택하려 하고 민주당은 이를 제사되지 않아서 증인 없는 청문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마저도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난데없는 대통령 침해 발언이 나오고 부산대병원과 관련해서는 부산 울산 경남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 주치가 됐느냐는 조국 관련 공방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국정감사가 아니라 조국 감사라 할 정도입니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국정감사를 조국 장관의 시즌2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 국회의 국정감사를 이런 식으로 남겨야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 큰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대검은 직접 수사와 특수 형사 공판부로 중심 이동과 공개 소환, 전면 폐지 등 연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검찰개혁을 선도하고 이를 제도해야 할 국회는 자기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개특위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법안이 법사위에 입안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법사위 내에서는 어떠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검찰개혁 요구를 이제는 국회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정치를 복원시킬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다시 제안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정치개혁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병행해서 강조드립니다. 국회는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명, 검찰개혁 세부적인 방안도 추가로 논의해 들어가야 합니다. 정의당은 당내 검찰 사업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진시켜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워딩 하나를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5당 정치협상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각 당 대표들께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초월의 회의 때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안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